폭력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동의에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그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이 두 박사님 사이에서 이 무학자가 내가 이 학위도 없는 MDB가 최고인 예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지식 아무리 맞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긴 그러네. 그 저기도 무함마드도 글도 몰라. 글도 모르죠. 오늘은 뉴페이스가 또 오셨어요. 김영 교수님. 네. 왠지 노자스러운. 머리가 허여셔가지고 좀 도인 같은 느낌이. 아, 예. 천공하고는 닮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저 인하대학교에 그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정년한 명예교수를 있으면서 요새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노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자. 도교죠, 도교. 네. 좀 설명을 좀. 노자에 대한. 뭐, 동양의 전통적 사상이 노자하고 공자인데, 노자는 무위자연, 자기적인 노력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경지를 최고 이상으로 삼고, 공자의 경우는 인이예지 같은 그 도덕을 통해서 자기를 성숙시켜서 뭘 노력을 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유위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노자는 무위의 철학. 스스로 그래야. 근데 억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인간의 자율성, 자유, 이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자면 한자로 교수님 좀 나이가 드셨다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좀 놀던 사람인가 그 뜻인가 놀자 아마 그 노자의 모습이 내가 이제 요새 그 내용이 안 되니까 겉모습이라도 저 노자를 닮으려고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중국에서도 이렇게 스승을 갖다가 노사, 라오스라고 합니다. 그냥 젊은 교사도 라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공자, 맹자 뭐 이런 것처럼 땡자.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 때 이 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노자, 맹자 뭐 이렇게 뒤에 자자가 붙이면 한국에는 숫자가 붙어요. 예수, 근수, 철수. 그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노자가 실존했던 인물은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가 노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 그랬더니 이제 노자가 당신이 뭐 이렇게 듣자 하니 여러 가지 인이 예지 가지고 이렇게 천하를 다니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다닐 필요가 없다.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공자는 또 뭐라 그랬대요? 아, 그리고 공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나 위였거든요. 노자가 그래 한참 위였는데 듣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렇게 노자를 만나보니까 마치 용과 같다, 신성과 같다.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상당히 신령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노자 유룡, 노자는 류 같을 유자 용룡자 유룡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노자를 가리킬 때 유룡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아 용과 같다. 아 상당히 뭐
구름 속에서 하늘 신선, 속에서 신선 같아요. 신선 같고 있는 거 하면 없고 없는 거 하면 있고 그러면서 작용을 하고 우리가 뭐 공기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면 그게 큰 생명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노자는 아주 그 겉으로 굉장히 요란하지 않지만 뭐 인의 예지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지 않지만 저절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억압으로부터 직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그 오늘 뭐 친구 따라 가고 아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신학과에서 학과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노자와 예수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용도 뭐 다 하는 생각이 안 나지만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노자의 어떤 뭐 공통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 강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총신대에서 되게 획기적인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더 기억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진짜 예수님과 노자가 같은 비슷한 점이 좀 진짜 있었나. 누가 그때 항해 오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수님이 오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우리 양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 섬기러 왔다고 그랬다뇨. 네.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그 존귀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상의 민중의 고통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노자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겸하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고 낮추는 겁니다. 겸하. 그러니까 도가 원숙해지면 부드러워지고 덕이 원숙해지면 겸손해진다. 그런데 이제 겸손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고 내려, 낮은 곳으로 흘러라. 그렇죠. 우리. 모터를 달아야죠. 예. 네, 윤석열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우리 네. 그 기독교 성경에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네. 낮추라. 낮추라. 낮추면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노자의 사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선 약수, 상선은 부부가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거든. 야, 그러니까. 그것도 기독교 정신인데. 야, 기독교하고 다 통합니다. 예, 예. 이 고수들끼리 다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통하잖아요. 중력이에요. 난 여러분들 들으면서. 물이라고 통하고. 아니, 기독교, 불교, 뭐, 그, 천주 이렇게 좀 싸우고 우르렁거리고 이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아, 역시 네. 고수들이구나. 고수들은 다 이렇게 통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다들 내 종교는 내가 깐다. 나도 건드리지 마. 내가 깐다. 아니, 그게 그 노자의 정신입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부드러운 거. 그죠? 그러면 노자는 왜 겸하를 강조했나요? 그런데 네. 우리 인간은 너는 틀렸고 난 맞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차별지. 똑똑하다는 것은 뭐 시험에 성적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 노자는 그게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 자기를 낮추게 되면 상대방도 또 영향을 줘서 그럼 어떻습니까? 네. 우리 김영 교수님은 사실 우리 촛불연장에 늘 나오시고 맞아요. 정말 든든한 후원자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자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촛불 행동에 나온다든지 사회 개혁이나 사회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틀로부터 새로운 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랬을 적에 이런 뭐 겸하의 마음으로 상대방도 존중하고 다 존중할 때 그래도 어쨌든 그 뭔가 사회 변화를 개혁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부정을 통해 새로운 데로 나간다면 예. 이때 이 겸하는 어떻게 접목이 되나요? 그런데 그 지금 아까 공자의 사상이 유비의 철학이라 하는데 유비 중에 제일 제도화된 것이 법 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 경과가 말하는 경정 법
이라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이 가장 본인의, 소중한 가치인데 말은 공정인데 현실은 불공정이에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마누라 장모 잘못한 건 전부 다 쌩까고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법률을 적용하면 한동훈 식으로 내로남불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 유위 중에서 가장 나쁜 거죠. 이거 거짓 위자가 됩니다. 할 위자가 거짓 위가 되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쓸데없는 자기적인 거 이거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 물을 흘러가듯이 큰 죄를 지었으면 큰 벌을 주고 작은 사소한 거 있으면 그냥 묻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왜곡됐을 때 노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물론 겸손하지만 물을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막아놓구나.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검찰을 공정, 법을 잘 집행해야 됐더니 그대로 권력 욕망 때문에 나라를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외교도 안 되고 내치도 안 되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노자는 말은 무의하라고 했지만 이 자기적인 거짓말하고 뻔뻔하고 내로남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준열한 그때의 어떤 자연스러움에 대한 어떤 기준은 노자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기준은 이제 물이 아까도 얘기했죠. 물이 흘러가는 이제 이런 것이 윤석열은 물 거꾸로 가는 걸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지는 이게 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간지죠. 그 간지. 자기 합리화하는 지혜. 이거 법률을 가지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지혜. 질문은 그러한 합리화의 기준을 노자는 무엇을 가지고 보았느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합리화의 기준은 그 노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거 인류가 그 생태 위기, 환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사치했는가. 그리고 남보다 자기를 앞세우려고 했는가. 이런 세 가지 기준. 자비로운 마음. 그다음에 아끼는 검소한 마음, 겸허한 마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노자를 흔히들 잘못 해석을 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무의라든지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그렇네요. 것은 자연을 말하니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건 따지면 뭐, 가만히 있어. 무의자연 막 이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의자연 할 때 자연을 흔히들 뭐 네이처로 해야하는 아니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게 인간 사회건 스스로 그러하게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조작을 하고 검사들이 짜집기를 하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 보면 내가 노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막 제가 일부러 막 안 해요. 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조금 겸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지금 노자 사상과 연결한다면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퇴진시키고 물 흐르듯 퇴진시키면서 우리의 공적을 자랑 안 하는 것도 딱 어울리겠네요. 조금만 시냇물 가지고는 뭐 배 하나 못 띄우잖아요. 그렇죠. 강만 돼도 배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순실 국정농단 세력도 처음에 뭐 몇만 정도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했지만 몇십만 되고 백만 되니까 되겠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촛불 이렇게 행진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렇지만 백만 넘으니까 이 정치권 여당이 움직이고 야당이 움직여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게 됐잖아. 이번에도 이 많은 엄청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주 를 계기로 해서 또 22일날 15일날 전국 모임이 돼서 하나 큰 변환점 변곡점이 되어서 큰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않겠나.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임금은 배고 민중은 바다다. 기독교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한
그러니까 아무런 뭐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근데 자연스러움 안에도 때로는 어떤 그 노력보다는 자신의 어떤 뭐 그냥 흐름대로 뭐 이런 게 노력보다는 그런 게 더 크게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아, 빙벽이 이렇게 있을 때 빙벽을 깨는 게 뭐가 빙벽을 깨나요? 봄바람이 깨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아, 도끼로 깨고 아, 포크린으로 깨고 이렇게 가지고 어, 빙벽을 다 없앨 수 없는 거죠. 따뜻한 봄바람이 그게 많은 불어서 저절로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우리 민중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봄바람처럼 이렇게 따뜻한 이런 것들이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한 거다. 노자를 사실 어쩌면 혁명의 사상입니다. 아 이제 자기적인 인위적인 그 이 잘못된 법률을 집행을 한다든지 편파적인 불공정하게 그래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라 백성들 그렇게 바꿀 적엔 또 우리들도 인위적인 건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노자가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시대가 변해서 그게 좀 낡긴 낡았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 백성을 듣고 뭐 이런 거보다는 백성과 함께하지 맞아요. 이거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하나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자체가 있는데 좀 노자 사상은 그 핵심에 도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그게 이제 자연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길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냥 이게 뭐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그냥 쭉 그렇게 흘러가는 그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 과정인데 지금 뭐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뭐 몇몇 유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막 대단히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취재를 해가지고 치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밀려나기 위해서 밀려나는 게 정상이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도 그냥 그 흐름에 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쫓아내기 난 윤석열을 뭐 더 탐사해서 잡을 거야. 이러면 이제 무의가 아닌 거죠. 네. 저희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간다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큰 흐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돈은 어떤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를 말하는데 돈은 어머무다라고 정언명제로 얘기하지 않고 아, 돈이 아니죠? 잠깐 돈으로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비유해요. 돈은 뭐 큰 꼴짝이 같다. 뭐 돈은 어머니 마음 같다. 돈은 그 통나무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아, 비유로. 예, 비유로. 자기를 비워내고. 요한복음에서 뭐 하나님은 뭐다 뭐다 비유하는 거 비슷한. 예. 거. 그래서 우리 우희정 교수님 있죠. 불교에 저희가 깊습니다만은 어떤 집착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미망이 돼서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버려, 그런 데서 어쨌든 버리고, 자기를. 그래서, 그, 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도 일손. 학문을 하면, 배우면은, 날로 지식 정보 증가하지만, 위도, 도를 하면, 점점 드러내진다. 자기 집착이라든지, 그 욕심, 권력욕. 특히 요새 그,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자기 패거리들, 검찰, 조직, 자기 처갓집, 뭐, 자기 마누라, 뭐, 법산지, 뭐, 응? 뭔지, 이런 조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또래, 패거리, 요것의 어떤 행복, 욕망,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지, 국민 전체의 평화라든지, 안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자는 강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자기적으로 하지 마라. 이 사실 좀 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런 지금 같은 상황 정말 기득권, 특권층 자기네 끼리끼리만 하는 걸 또 뒤집어 엎고 또 그렇지만 또다시 그게 기득권화되고 또 이렇게 돼서 또 갈등이 생겨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보면
그 자기 패거리만 원하는 거는 흐름을 끊는 거지만 또 다른 틀에서 보면 이렇게 매일 치고받고 뭐 내가 오란 이걸 어떤 시시비비의 문제로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 노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큰 흐름에서 아 인류 세상에 있을 때 늘 결국 탐욕과 혹은 뭐 제대로 하지 않은 놈들과 어우러서 늘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네. 이 자연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여름이 있으면 한참 여름만 계속되고 더워서 뭐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서늘한 바람이 네. 불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순환이라는 게 네. 그런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이런 순환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결은 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울게 마련이고 그 바람 불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순리죠. 그러니까 딱 바람을 바람이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흐르는 것을 못 흐르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인위적으로 해서 물을 우리가 분수 올렸을 때 그냥 거꾸로 올라가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리고 경직되는 거 특히 아까 인예지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억압하잖아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백성들 살기가 편하다. 순박해진다. 이 법률이 너무 엄격하면 범죄자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노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아, 참 의역설적이죠. 법을 많이 만들면 범죄자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교활한 지혜들이 더 많이 나와 사람들이 더 강박해진다. 그 순박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노자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자하고 예수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뭐라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장 큰 나는 그 위대한 점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민중의 바다로 세계로 내려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려 했잖아요. 그 불감이 천하에서 천하에서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왕자다. 부처님처럼. 그거 딱 버리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성현이나 혹은 철학자들도 그 겸손과 자기 비움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노자만의 관점이냐 할지는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도 다 비워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노자만의 어떤 강점이랄까. 그래서 그것이 소위 노자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나름의 철학체계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게 분명히 좀 각 종교랑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 대학 시절에 향림교회 안병무 그 박사님이 설교하는 향림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안병무 선생님. 그럼 그때는 개신교? 개신교였어요. 지금도 개신교. 저희는 장가 가려고 캐드리고 개종했습니다. 박해받은 지난이라. 아, 변절 받으시군요. 그런데 그 안병호 박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늘 제일 강조하는 것이 위의 불시 공성이 불고 일을 하고 자랑하지 말고 공을 세우고 거기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현 기독교나 이런 조직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전부 다 돈을 섬기고 자본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친구가 되고 본질에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혁신을 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위를 하고 자랑하지 말고 공을 세우고 거기 머물지 마라. 끊임없는 혁명이 경직화되는 것, 관념화되고 굳어지는 것들에 대한 봄바람이 아까 정말 얼음을 녹이듯이 그 노자는 그런 아주 무위 자연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 두 번째 요새 강조하고 싶은 건 검소함이에요. 노자가 강조한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회가 지금 뭐 지구 환경 엉망이 되고 탄산가스 해가지고 지금 지구 미래가 얼마 안 됐잖아. 이럴 때 노자가 말한 검소, 아낌. 자기가 아끼게 되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하고 사실 검소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나는 그 이 이제 불교에서도 불법승 삼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말씀, 부처님 승당인데 노자에도 삼보가 있거든요. 노자의 자비로움, 자 검소함, 불감이 천하성, 겸손함.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마 색다른 게 이따 아까 겸손함은 누구나 다 겸손함이라고 얘기했고 뭐 사랑은 누구나 인을 얘기했는데 또 검소함도 얘기했 특별히 이 생태위기 시대에 노자에게서 외치할 것은 검소함, 아낌. 아 나는 욕망의 질주를 제어하는 강력한 사상적 제동장치가 노자의 사상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에서도 이 욕망 탐진체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점은 그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실천적인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바탕이 있는 게 자비라는 이 나와 남과의 관계가 있고 본인 개인 윤리로서는 겸손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동양 철학 그 근간하고 굉장히 그냥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불교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건 뭐 꼭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충분히 이 강조됐던 덕목이 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 기독교도 비슷한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만 보면 종교에는 기독교 신앙만 봐도 그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노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투성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런다. 물론 저는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그거 했거든요. 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맨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어떤 종교 안에서의 그 욕망하고도 싸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노자의 경우는 하지 말라라는 걸 인간이 억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네.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노자는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하라? 아니, 배고프면 네. 먹고 피곤하면 쉬고. 아, 이 양반 제 스타일. 네. 아, 이게 평화의 사상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너무 다 인이 예지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인이 예지 선업... 저 또한 인간을 억압하고. 억압하고 있다. 인이 예지도 도덕적 가치인데, 네. 그걸 강조하다 보면, 아니, 사람이 뭐 어떨 땐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고, 네. 이런 존재이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이런 인이 예지 같은 이런 규율조차도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걸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밑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 역기능을 지적한 거죠. 사실은 기능보다, 아,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부처님을 모셔서 절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까 승단을 굉장히 그렇죠, 화려하게 만들고, 자꾸 팽창의 논리가 되고, 네, 대형교회가 네. 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그렇죠. 반대의 길 가고, 승단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밥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불교에서는 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네. 자승을 만나면 제사를 지키고, 자승을 만나면 때려줘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 그게 바로, 네. 위불시 공성이 불 겁니다.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 그걸 보는 경직된 개념, 철학, 논리, 제도, 가치 이걸 다 이런 거다. 아 그걸 그 생조직으로 아, 원래 조직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원시 종교일 때는 실천적이고 민중적이고 아주 다이내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오다 보면 경직되잖아요. 이제 이런 종교들은 교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 틀 때문에 지금 더 지금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다 때려치고 일로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도 평신도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있으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 아버지가 만든 교회인데 내 아들이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재산이 막 수백억 되고 이렇게 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강훈처럼 저렇게 뭐 500억 이번에 챙기면 대를 이어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아들한테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욕심이, 집착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제가 고민을, 신앙이 뭐지? 도대체 고민을 하면서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페북에다가 신앙이란 사는 거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사야 돼? 아니, 어? 뭘 사야 돼? 아니면 사는 게 힘들어? 뭐. 아, 명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를 좀 더 노다식을 하면 물 흘러가듯이 사는 거야. 이게 네. 이게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흘러가는 사천만 원. 욕 먹고 사천 아니지. 아니, 내가 너가 아저씨가 틀린다니까? 내가 오늘, 대학때부터, 오늘 뭐, 실천하고 계시네, 양 모사님. 네, 나 노자. 대학 때부터 노자 아저씨 그 강의를 들은 게 나하고 뭔가 됐었어. 근데. 놀자 같은 거 놀자. 그런데 진짜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저는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살면서, 조금 선한 것을 선한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악한 것은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그냥 신앙이 아닐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뭐 성경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열심히 해서 헛소리 하지 않게 많으면 되고 성도들은 그냥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그거잖아요.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옳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사는 거 아닐까?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먹먹같이 사랑하고 이게 그냥 이러면 되는 거잖아. 범사에 감사하면서. 네,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건지 저건지 얘기를 하느냐. 근데 성경도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예를 들면 복음서 네 개도 한 두어 시간이면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속독법으로 하면 하루에도 열대 번 읽을 수 있는데 노자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도 번역된 문서를 이렇게 보면 아주 쉽지만 그 배경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노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은 뭐 무의 자연 이렇게 보면 아 그런갑도 하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혹시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노자가 과연 현대 21세기 한국 상황에 맞을 거야? 연결이 되나? 노자 그러면 뭐 강 건너 불구경? 멀뚱멀뚱 쳐다보고 정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치와 현실과 연관되는 노자 사상이라면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 좀 떠들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너희들 밥 먹을 때는 가만히 있어. 울지 마. 애들이 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애들이요. 네.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른들이 애들 안 움직이면 병 걸리는 겁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안정되기 위해서 애들이 복종을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경우는 애들이 움직이고 그래도 예의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법이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질서는 네네.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거 지나면은 사람들을 너무나 과하지 않게 아니 나는 멀쩡한 사람들 그러면 정도의 문제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건가요? 정도의 문제죠. 그 예컨대 우리가 내거리에 뭐 차량이 많지 않을 때는 알아서 가라 알아서 내거래 그렇지만 이게 교통이 복잡해지면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고 라운드오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아니면은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혼란이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노자가 소국가민 이라고 했죠. 작은 나라로서 그 백성들이 적고 이런 나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해. 그건 이제 고대 국가요. 그렇죠. 노자가 살던 2600년대 그렇죠. 시대에 맞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는 네. 만약 노자 사회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나 혼란스러워서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이 아까 했지만 예법이라든지 인간을 억압하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죄인 되잖아요. 그죠? 죄인이다 그러고. 아니, 좀, 주야에 가면 탐진치에 욕망의 굴레에 있는, 번뇌에 해당하고 있는 중생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낙인을 찍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자 이 말을 요약하면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라라고 하는 것도 억압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정말 자유로운 인간의 회복 이런 부분. 아, 아직 노자까지 못 갔네요.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영자였나? 왜냐면 제가 네. 그 항상 이제 그 아기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기들 뭐 어린애들 사진 많이 찍고 가족 사진 많이 찍고 이렇게 사진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부모들이 항상 물어봐요. 애들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애들 워낙 많이 보고 사니까.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애들이 들을 말을 하면 된다. 숨 쉬어라. 놀아라.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왜 안 들을 말만 골라서 하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고 살았거든요. 네. 저희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냥 막 살았다니. 제가 공감합니다. 방목. 아 저도 그래요. 제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어. 저 바람은 불게 하고 물결은 네. 치게 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전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아니, 바람 불게 말고 여기는 무풍지대로 만들어라. 어? 아, 이 멀쩡한 강물을 댐을 이명박대 댐을 만들어 가지고. 어? 아니, 어떻게 다 녹조 라떼 만들었잖아요. 말하자면 예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이래서 인간을 하니까 얼마나 인간이 피곤해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땡기는 대로 살자는 게 참 제가 연애할 때 되게 이제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다시 뭐 생일 뭐 이런 거를 저는 뭐.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짜라든지 시간 개념 자체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이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천문학을 보니까 태양도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계 자체가 도는 거죠. 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단 한 번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태양계가 중심으로 도는 그 은하계 자체도 우주의 중심을 따라서 또 돌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는데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기념을 하지? 그 저는 이 365일 나누고 뭐 24시간 나누고 하는 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농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력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왜 거기 우리가 도리어 갇혀 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 때부터 제가 머리를 되게 장발로 길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시작한 게 이제 머리 기르는 건데 그때도 머리 이제 묶고 다니고 이러면서 왜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20대 후반쯤 되면 남자들은 이제 제대 졸업해서 그리고 한 1, 2년 안에 취업을 해서 그렇지. 그 1, 2년 안에 결혼하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루틴이 어떤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0대까지는 머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긴 거 보고 생긴 거 보고 아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자기 체면을 자꾸 걸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뭐 도덕경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자녀를 낳아봐야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생존해서 말하자면 출세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거나 결혼 안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유롭게 뛰놀고, 사회 전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누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겠어요. 그런 즐거움을. 그리고 난 요새 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요새 우리나라 망치고 있는 건 엘리트 교육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강남에 있는 외고 특목고 나와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그런 놈들이 다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주류 교육. 우리나라 주류 교육이 실패입니다. 이게 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선의 뭐 교회도 그렇지만 교육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큰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작은 지혜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노장에서는 그 소지 대지면 작은 지혜 차별하고 배제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지혜를 버려야지만이 아우르는 대지가 그러니까 온다. 지금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최 감독님 말한 걸 개무시한 얘기인 거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답이죠? 아, 맞네. 멋지게 사는 겁니다. 어, 아니, 어. 지금 이제 오히려 나무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네. 여친하고 싸웠다며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옳은 거래도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오라라고 해줘. 안 된다는 건 좀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니까 네? 빙빙 돌려 말씀하시더니. 아 그런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제잘난 멋에 사는 게 좋다는 게 제일 좋다. 어? 아니 땡기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살자. 아, 좋아요. 아, 그런 편도 좋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늘 이렇게 설교해요. 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차원을 던져야지. 오히려 질문을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 해 이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는 이러실 그치.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맞아.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오히려 저는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우리 사회의 교육하고도 연결된다고 봐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래서 막 얘기해.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거를 제가 물으면 사람들이 멍해져요. 왜? 이런 질문을 처음 듣는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지금 엘리트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교회도 이 모양이고 우리 사회도 이 모양인 게 아닌가. 저는 그걸 공감하는데 다만 기독교에서는 네. 전제가 타락이잖아요. 원죄.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 전제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죄라든지 타락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저는 100% 공감하는데 네. 기독교라는 어떤 틀 안에서 보면 너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라는 말은 마치 아까 노자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어떤 인위적인 삶, 의도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에 맞춰서 네 삶을 만들어 가라라는 맥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타락과 원죄라는 전제 속에서는 저는 뭐 그 말 자체는 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살아라라는 것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두 분이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교회 보면은 벽에다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적어놓은 데 많잖아요. 네. 무슨 표어처럼.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다. 저거는 그 와이프 패는 남편처럼 내가 너 다 사랑해서 그래. 그것도 너 패고. 그래서 아, 이 아래는 그 사람한테 이제 복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너는 개인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 사실. 그죠?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우리를 개무시하고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을 할 때 기독교에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목자고 우린 양이잖아요. 양고기 취급하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게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뭐처럼 지술한 말씀이 나오시네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대답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줬다는 전제가 깔려버릴 때 그 안이 갇혀버린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이 줬다는 걸 그냥 일단 그 가정법으로 놓아도 질문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진 것 같아요. 또 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꼬락선이에요. 이 한국 사회의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저는 최 감독님처럼 반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나, 오히려. 예수 믿고 이상한 또라이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러니까, 아, 또 내가 내 방송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 이런 방송 제목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아니, 교회를 다녀서 손해본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 사람은 진짜 훌륭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목사들이 가르쳤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을 진짜 알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양고기까지는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 예배 가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주일 예배에서 얘기해도 돼요? 어, 해요,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양고기 아니에요? 뭐든지. 저는 오케이. 네. 근데 문제는,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경직된 관념들이. 하나님은 정말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해석해내는 하나님은, 억압하고, 뭐,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네. 막 항상. 못된 혹부리 영감이야.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노자에 보면 도는 부드럽고 약한 게 도의 그 딱딱하고 강한 것. 이건 천한 것이다. 이렇게 낮은 것이다. 김희수 너무 갖다 붙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죄라는 걸 딱 전제하고 타락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부드럽고 말랑말랑. 아니, 그런데 그게, 네. 그게 이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초기의 생각, 사랑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네. 뭔가 뭐 이런 것들은 참 평화롭잖아요. 근데 꼭 지나게 나면 그게 이제 교도화되고 교리로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딱딱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그러기도 의미에서, 하고 네. 우리 우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또 이제 대치기를 해야지. 아, 인간 개신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의 타락이 전제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 타락을 거부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그 잘못된 욕망이겠죠. 그것을 싸워서 때로는 이기고 그런데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의 욕망을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욕망을 없애라? 욕망을 이렇게 끊어내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개신교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너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없앨 수는 없고 없앤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신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것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그것에 맞춰서 살아라. 아까 그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네. 저는 오히려 타당한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뭐 잘 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다라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노자하고도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노자로 대체하자면 도가 될 텐데 그 항상 뭐를 판단할 때 도와 함께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경직된 그 생각을 이제 버리고 순리대로 자연의 물결 치듯이 바람 불듯이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그런 저 잣대로 하나가 되도록 네, 도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자는 사실 교주가 있고 도그마 체제인 종교와 좀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아나키즘하고 굉장히 맞는 그렇습니다. 것 네, 네. 네. 뭐 아마 이제 기독교로 말하는 케이커 교도라든지 네. 아주 리버럴한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모두가 다 같은 기본적으로 노자는 자유의 사상이고 창의 사상인 그런 그렇죠. 걸 존중하는 거니까요. 네.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제일 싫어하고요. 네. 딱딱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노자가 그 도를 비유할 때 어머니의 모성이라고 했는데, 모성이라고 해서 감싸고 뭐 사랑하는 것만 하니까, 만약에 자기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적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보호본능, 분노, 이거는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살려고 할 때 그게 저항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뭐 이 독사의 자식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노를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평화의 사신이, 평화의 상징이고, 네. 네. 거룩하고 인간적이고 그렇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 노자도 자기 어린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아마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을 겁니다. 모성이라는 거는 일단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도 뭐 혼을 낼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로 그 모든 이제 도란 거 해석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이제 기반에 깔려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근데 사실 모성 신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아니죠. 모성이야말로 굉장한 집착이에요. 사랑, 뭐 어머니의 사랑이라 포장되지만 정말 그 사랑이 내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정말 그건 대단한 사랑이지만 내 자식, 내 거 건드릴 때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자식한테는 안 간다는 건 사실은 이건 집착입니다. 자기 생존 어떤 그 피를 이어가는. 그가 이제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화됐지만 엄마가 엄청 크면 되지. 엄마가 엄청 커서 네.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까지 다 돌볼 수 있는 네. 네. 그게 진정한 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도교에서 말하는 혹은 뭐 노자가 말하는 그 어머니 같은 애서 저게는 좀 더 우리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막연히 그냥 그거는 네. 그 조금 좀 네.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유교에서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타자와 더불어야 된다는 걸 추기이거든. 자기를 미루어서 남의 아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듯이 남의 아이를 사랑하고 네. 우리 노인네를 사랑하듯 노인네를 네.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노자의 경우는 자연의 조화 속에서 그 이제 내가 아까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했다는 건데 자연이라는 것은 어울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풀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네. 식물들이 다 어울려서 존재하는 그런 질서를 깨뜨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지 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새끼만 자기 가족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치. 아닌 것 같다. 그런 모성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풀어내야지 자,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이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때는 굉장히 그런 중증적인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더가 큰 마더, 그레이트 그렇지. 마더 정도 돼요. 빅 마더, 휴즈 마더. 네. 오늘 우리 노자 사상을 이렇게 교수님께 들어보니까 노자 사상이 옛날 옛적에 낡아빠진 뭐 유물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노자 사상의 불교나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과 이어지는 것도 참 많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노자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의 로고스 이야기, 또 그 바울이 그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노자가 그냥 강 건너 불귀경 또는 뭐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 또 뭐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사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이 그 노자 오늘 그 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 시대의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가르침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 도라고 하는 건 참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이는 건 이름이 아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지배 이데올로기는 자기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1980년에 전두환 광주 민중 학살하고 난 뒤에 제도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당이 민정당이에요. 민주정의당이에요.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정의적인 부정한 정당의 이름을 표장은
자유민주당이라고 해서 요새도 뭐 윤가가 자유를 얘기를 하지만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또 탐사도 탄압하고 있고 자유라고 이제 반자 실질적으로 하는 건 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지배의 이데올로기 개념들은 다 경직돼 있고 참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파울로 프레리라는 그 브라질의 해방신학자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리네이밍, 이름을 바로잡는 일부터 광주 민중항쟁이지 광주 사태가 아니다. 동학 난이 아니야, 동학 농민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 언론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우리가 대화 속에서 잘못되어 인식을 혼란하게 하는 그 개념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걸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동안에 말들이 오염돼 있고 그 지배자들이 통치하기 위한 술수로 사용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공자도 마찬가지였죠. 나라를 바로잡는데 뭘 먼저 할 겁니다. 이름부터 먼저 바로잡니다. 이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무슨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이 잘못되고 그 일이 잘못되게 되면 이런 경중이 가려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형벌도 불공평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손으로 본 거고 그게 안 된 게 이제 일종의 뭐 달리 비유를 악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세상이 늘 있으면서 빛과 어둠이 항상 있었고 선악이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자연인데, 그럼 이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어떤 물막힘, 뭐 의도적인 거, 이 자체는 분명히 이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 이 세상에 악이 없이 늘 선만 있었던 게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본다면 노자는 선악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세상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변증부도 있지만 변하고 선과 악으로 이제 그것도 우리의 개념 아닙니까? 글쎄 뭐 물이 막힌다 이거 개념이고 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사시가 운행되듯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이 고요이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생성해야 된다는 게 노자의 첫 번째 차단이에요. 그래서 뒷물결이 와서 앞물결을 해치면서 자꾸 역사를 밀고 가듯이 고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100% 그걸 이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흐름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근데 변화라는 것은 선만 있으면 변화가 아니죠. 악만 있어도 변화가 아니고 항상 선과 악이 어우러지면서 계속 변화의 추동력을 이루는 거라면 그렇다면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악이나 막힘이 있으니까 뚫는 게 있고 다시 변화가 있다면 그런 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노자는 이걸 어떻게 말을 했는가라는 게 궁금해져요. 자연스럽게 이 악이라든지 이것들을 우리들을 해치고 세상에 많은 그 악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부자연한 거라는 거죠. 악이.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이지 부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 늘 변화가 추동돼. 악이라고 지금 이제 개념을 하니까 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든지 사람들의 존엄을 해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러운 거냐 불편한 거냐라는 거죠. 부자연스러운 것이 또 불편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그 물 흐름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 흐름에서 윤석열 정도는 그냥 바윗돌 하나 정도인데 우리가 저거를 돌아갈 거냐 치고 뚫어서 갈 거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만약 물 힘이 세다면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갈 거고 아니면은 그냥 요 시기를 우리가 유연하게 돌아서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 이후로는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야, 바닥 한번 찍고 올라가는구나. 반등의 계획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는 결국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과의 싸움이다. 만약 개인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제가 14살로 더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도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안 당해. 못 당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게 내가 뭐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 어떤 정당을 위해서나 어떤 정치인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이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노자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네, 그냥 그런 거였구나라는 정의가 조금 되네요. 예, 전생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역량이 이건 뭐 그 윤가 정도는 뭐 치우고 뚫고 갈 정도의 역량이 되면 가는 거고. 저는 그, 아, 저희는 그거 할게요. 그렇다 어떤 멀 멀리 이렇게 좀 봐서 아 이거 좀 귀찮고 이 거지 같은 놈 만나서 우리가 운이 재수 없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게 5년, 나타나가지고 5년 길고요. 저는 5년 길다고 보고요. 그리고 길뿐만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망가져서 어느 바닥까지 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 예서처럼 올라가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제 정서도 그렇고 너무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망가지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맨날 전쟁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래요. 뭐 언제 뭐야 뭐 뭔 네. 뭐 핵폭탄이 어찌고 저찌고 저런 인간이 무슨 놈의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5년 못 참겠고요. 예. 네. 저는 무조건 수락해야 된다고.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 윤석열의 그 위험한 그 길을 보면 우리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되겠고, 우리는 제가 이 낱개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출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고뇌할 수 있고, 혹시 답을 지금 못 찾아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프로가 참 좋고,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노자 사상 들으면서 이게 낡은 사상이 아니구나. 우리와 가깝구나. 또 불교와도 가깝고, 그리스도 가깝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제 종교의 어떤 이제 기반에서 얘기 나누는데 아 정말 이 노자야말로 새 종교의 같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살아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다 도구마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는데 오히려 이 노자의 관점은 그러한 어떤 개념화나 어떤 억압적인 어떤 지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고 사실 제 종교의 모든 뭐 교주라고 말한다면 교주들이 말한 것도 그거잖아요. 원래는 권위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함께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우리 지금 이 근대 종교에 노자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비판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지를 판단해서 국민들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100% 공감하는데 다만 이 논리를 윤석열도 쓴다는 겁니다. 자기 상사나 임명권자 들이댈 때 이 논리를 썼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들이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들이대는 차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거지죠. 억지 논리죠. 그 노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저의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민해봐도 아까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그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인간의 회복 혹은 인간성의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신이 누구냐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제외한 타인이다. 신이 그냥 하늘에 그냥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예, 다른 타인이 나 말고 다른 타인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맞잖아요. 내 몸을 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제가 더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 내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거야말로 인본주의고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비난을 싸잡아 네. 비난을 하죠. 여전히 교회는 이렇게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게 신앙인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를 다 이렇게 멀리해요. 불편해하고.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한 잠깐 동안 말씀드린 이 고뇌의 내용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살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바울 전기라고. 김근수가 썼어요. 근데 이걸, 예, 우리 개신교 성도들, 형제 자매들도 정말 바울을 한번, 평생 한번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 신앙의 권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은 그 김근수의 그 바울 전기가 그 권할 만한 책이다. 이렇게. 역시. 이번에 세종 추천도서에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간 네이버에서 김근수를 검색하세요. 세종 추천도서. 네, 훌륭한 네. 책이. 아, 예수동생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아이고,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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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